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진술충미입니다. 충미. 그래서 우리가 이 토기운, 진술충미를 토라고 하죠. 이 토기운을 볼 때 있어서 뭐 대단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술충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장간을 대단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을, 개, 무, 그리고 신, 정, 무, 개, 신, 기, 그리고 정, 을, 기. 우리가 토는 토지만 사실 이 토라는 거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를 대표하는 계절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는 결국에 중간자의 위치다. 또는 관리자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알겠는데 그럼 해석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별거 없습니다. 지장간 안에 있는 기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니까 개수도 있고 신금도 있고 정화도 있고 을목도 있고 신금도 정화도 을목도 개수도 이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지장간 본기에 있는 무기토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이 토가 하는 역할이요. 계절과 계절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럼 진토라는 거는 결국에 봄토이죠. 그럼 봄이 끝나고 무토 구간으로 왔을 때는 여름으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토는 여름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름을 불러갖고 오겠죠. 즉 화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술토는 가을토죠. 결국에 가을과 겨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술 중에 무토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가을 다음에 겨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수기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축토는요 겨울 기운입니다. 겨울 기운인데요, 대단히 추워져서 이 음기가 이렇게 강해지다 보면요 결국에는 양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기서 양으로 돌아선다는 거는 화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방금 전에 무토는 봄이라서 다음 계절 여름, 그리고 술 중에 무토도 가을 토다 보니까 다음 계절인 겨울, 화하고 수로 이야기했는데 그럼 축토도 겨울의 끝이니까 나무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기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축월 다음에 화가 오는 게 맞습니다. 봄은 봄이지만 화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나 하면요, 축월 다음이 인월인데 인중에 병화가 있다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병화가 왜 필요합니까? 겨울의 추위를 누르고 어떤 그 이제 봄을 시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병화를 품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토는 왜 다음 계절의 기운인 화하고 또 술토는 다음 계절의 기운인 수기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축토랑 미토는 다음 계절이 아니라 화기운이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이 무토가 하는 역할은요 봄에서 여름, 즉 양에서 양이죠.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 음에서 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기토가 하는 역할은요 양에서 음, 음에서 양, 즉 화에서 수, 수에서 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이제 설명드린 영상이 있지만 밑에다가 링크를 제가 걸어두겠습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거로 축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기운을 담고 있다. 축 중에 기토는. 자, 그럼 미 중에 기토는 여름이 끝나니까 수기운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월 다음이 신월이 되는 겁니다. 신은 겉모습은 금의 모습이지만 사실 임수를 담고 있죠.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요,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응용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뭘로 할까요? 경금일간인데 여기에
미토가 있고 여기에 축토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축미충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럼 지장간 안에 정, 을, 기가 있고요. 축토는 지장간 안에 개, 신, 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단순히 충의 형태로 볼 게 아니고요. 충의 형태로 볼 게 아니라 강약을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주 원국에서 가장 힘이 좋은 데가 월지라고 그러고요. 이 월지는 내가 태어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는 공간 안에 이 명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월지가 또 힘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이 부분이 단순히 충으로 보이시지는 않으실 거세요. 네, 정화가 힘이 조금 더 센 거죠. 을목이 힘이 조금 더 센 거죠. 이제 을신충이니까 금극목이니까 금이 을목을 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무의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왜? 내가 태어난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금이 좀 짓눌리는 그리고 개수가 조금 짓눌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기토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미중의 기토니까요. 미중의 기토는 수기운이라 그랬죠. 수기운을 담고 있는 기토. 그리고 축중의 기토는 화기운이라 그랬죠. 그럼 화기운을 담고 있는 기토 이렇게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십성을 붙여봤을 때 이 기토는 정인이 되겠죠. 뭐 이거를 자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기운은 전문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깊이가 있고요. 화기운은 대단히 발산하는 또는 범용적인 또는 대중적인 화려한 그런 기운입니다. 자, 그러면 깊이가 있는 수라는 정인이 화라는 이 펼쳐낼 수 있는 정인을 치고 있는 형태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기토 기토지만 사실은 수와 화의 충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인끼리의 충돌인데 하나는 수기운, 즉 깊이를 담고 있는 정인이고 하나는 화기운, 어떤 발산을 담고 있는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응용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연주 같은 경우에는 나의 대표적인 공간이 되겠죠. 외부에서 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월주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조직이 되겠죠. 실제 조직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정인을 가르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깊이 있는 무언가를 갖고 양쪽으로 발산하며 가르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요. 또는 이 정인을 어떤 자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는 뭔가 심도 있고 물과 관련된 또는 해외와 관련된 뭐 무역 유통과 관련된 자격을 갖고 발산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주 명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명식은요 결국에 월지가 미토인데 축토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개신 기가 좀 짓눌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는 신금이 아무래도 조금 안 좋겠죠. 개수가 아무래도 조금은 안 좋겠죠. 수와 관련된 뭐 방광이라든가 그리고 금과 관련된 뭐 갑상선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면요. 계속 이제 같은 말씀 드리죠. 월지는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세계 자체가 미월이라는 세계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바로 옆에 축토가 있다 보니까 정화, 을목의 강한 기운에 눌려서 개수하고 신금이 조금은 쪼그라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쪼그라든다라고 한다는 건요,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희소성이 높아졌다라는 거는요, 내가 심리적으로 강하게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강하게 추구한다는 뜻은요, 이 부분이 나의 직업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이분은 금하고 수와 관련된 직군 또는 금과 수의 십성에 관련된 직군에 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이 너무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바꿔서 이제 진토하고 술토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서 병화일간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술토 안에는 신, 정, 무가 있습니다. 진토 안에는요, 을, 개, 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 사주의 주인은 월지가 돼야 되는 건데요. 일하고 시만 놓고 우리가 본다면요,
시보다는 일지가 훨씬 더 힘이 강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명식은 금이 을목을 치고 정화가 개수를 짓누르는, 네, 수극화가 아니고요. 불길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이 살짝 말라가는 형태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아까처럼 미월생이다. 정을기가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원령이 어디냐, 내가 어느 구간에 태어났느냐, 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이 두 친구들의 강약이 조금씩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세력이 훨씬 더 강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술 중에 무토는요, 수기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 중에 무토는 화기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는 35세에서 45세죠. 이때에는 수기운이 담겨져 있는 어떤 전문적인, 병화일간이라면 식신이 됩니다. 전문적인 식신을 활용했다, 또는 깊이가 있는 식신을 활용했다 라고 한다면요, 45세에서 55세는요 양적인 식신을 활용한다, 뭔가 펼쳐내는 식신이다, 화려한 식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식신이 나의 양적인 식신을 건드린다, 건드리니까 깊게 생각을 하고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무토지만 얘는 화의 기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뭐 뭘로 해볼까요? 축토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토가 있다, 이제 순서를 바꿔봤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 사주는 축이라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 계수, 신금, 그리고 축 중에 기토의 세력이 가장 센 거예요. 이 세 개의 세력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정화가 있을 때 계수가 정화를 짓누르는 현상, 그리고 미중에 을목이 있으니까 신금이 또 을목을 짓누르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 월지가 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이게 일직선으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축이라는 세 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축이라는 세 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일한 정계충, 을신충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 좀 다른 예시를 하나 또 들어봐 드릴게요. 자, 술월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술월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오화가 있고 여기에 임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리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공부하시지 못하신 경우에는 이 명식을 보고 명식이 너무 뜨겁다, 조열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세요. 그런데 너무 뜨겁다라는 말은 옳지 않은 얘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술월은 양력으로 말씀드리자면요 10월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인시는요,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양력 10월에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에 추위를 느낍니까? 아니면 더위를 느낍니까? 이때 편의점에 가실 때 반팔 입고 가십니까? 아, 이때는 안 가시겠네요. 근데 저는 종종 갑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에 새벽 이 시간이 왜 덥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거는 옳지 못합니다. 왜냐면 명리학은 자연학이기 때문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뭐가 맞나면요, 서늘한 명식. 명식인데 양기가 강하다,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자, 이 명식을 보고 인호술이 있다 그래서 뜨겁다라고 표현하면 틀리다라는 거죠. 이 명식을 보고 뜨겁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양력 10월에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이 너무 더우니까 나는 반팔 입고 다닌다,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럼 서늘한 명식인데 그 안에서 양기가 강하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냐, 그리고 왜 이런 잘못된 이 인호술이 있다고 무조건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후, 덥다 를 무조건 양기다 이렇게 혼동하는 데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춥다를 무조건 음기다 라고 혼동하는 데서 왔다는 거죠. 물론 일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계절은 음과 양이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운데 음기가 강하고
그리고 추운데 양기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병화가 있으니까 양기가 강하죠. 하지만 추운 계절이고 추운 시간입니다.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8월이에요. 그럼 더울 때죠? 근데 덥지만 그 안에 음기가 강합니다. 자, 그럼 서늘한 명식인데 양기가 강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나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막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철학적이다.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조금 전문적인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양기가 강하다? 여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양기가 확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대단히 발산하는 사람이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친구 한두 명하고 노는데 한두 명하고 놀 때 엄청 시끄럽게 노는 친구들 있죠. 그럼 사람 많은 데 가면 다시 조용해지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또는 직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적이잖아요.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인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대단히 액티브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연구가 아니라 대단히 양적인 연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조후와 음양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진토를 옆에다 딱 놔볼게요. 진술충. 그럼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이 사주의 주인은 술토예요. 그럼 만약에 월령이 신금이다. 그럼 이 신금이 대단히 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진술충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충돌해가지고 뭐 둘 다 뭐 깨진다, 손해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가 드라마틱한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진토를 여기다 놓고 술토를 여기다 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을목하고 신금이 순서가 바뀌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금, 금, 목이니까 목이 깨질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월령이 을목이다? 그럼 봄 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술 중에 신금이 짓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을목으로 인해서 신금이 건강적으로는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을목에 비해서 신금이 희소성이 더 높으니까 직업적으로 신금의 물상이나 십성을 더 크게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술 충미에 대한 단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유튜브를 점차점차 조금씩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